맞아요. 제가 스페인 바르셀로나 가는 날 벤투 감독님이 공항에 계셨어요. 그래서 제가 공항에서 이제 체크인을 하고 있는데 바로 건너편에서 벤투 감독님이랑 이제 벤투 감독님의 그 사단 막그 코치님들이랑 그 통역사님 있잖아요. 맨날 나오시는 분, 좀 이렇게 얼굴 통통하신 분. 그 분이랑 또 제너럴 매니저 분한 분, 한국 분한 분이랑 이제 한 8명인가 9명에서 비행기를 타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체크인을 하고 있었어. 마침 내 여권 준 거야. 내 여권을 줘놨으니까 이 건너편이야. 옆도 아니야. 뛰어가고 싶었어. 난 뛰어가서 솔직히 말하고 싶었어요. 안녕하세요. 저 무농이라는 사람입니다. 저 UEFA B 자격증이 있는데 제가 돈 받고 일하고 싶은 게 아니라 벤투 감독님 좀 도와드리고 싶다. 감독님께 제가 이제 감독님이 여태까지 떴던 경기들 분석해 놓은 게 있는데 그 자료들 보내드리고 앞으로도 감독님이 원하시면 그냥 영상 분석하면서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고 싶고 그냥 감독님이 전술 짜시는 거나 훈련하는 거 보면서 좀 배우고 싶다라고 이렇게 솔직히 들이대고 싶었거든요. 근데 아 내가 체크인 여권을 줘놓은 거야. 여권을 내 여권이 그 앞에 있어. 아 근데 일하시는 분이 짐 올려주세요 해서 짐 올리고 있고 여권은 여기 잡혀있지. 벤투 감독님은 이제 체크인 다 끝나고 쫄로 이제 가고 있지. 그래서 놓쳤어요. 네, 그래서 못 잡았어요 벤투 감독님. 새드 엔딩이에요. 새드 엔딩. 진짜 달려가서 저는 그런 거 잘해요. 저는 가서 들이대는 거 잘해요. 왜냐면 하고 싶은 일이고 정말 잘할 자신 있으니까. 그 제가 추구하는 축구 철학이랑 벤투 감독님이 추구하는 축구 철학이 어느 정도 비슷한 면도 많아요. 네, 좀 아쉬웠어요. 그래. 한국이 빌드업 축구한다고 했는데 강한 팀이 압박하면 맨시티처럼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? 그렇게 비교하는 건 어려워요. 빌드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맨시티처럼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. 여러분들이 벤투 감독님의 경기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? 벤투 감독님의 축구 스타일이 어떤 것 같아요? 뒤에서부터 빌드업을 하면은 벤투 감독님은 오히려 전방 압박하는 팀들도 좋아할 거예요. 왜냐면 상대가 강팀이어서 상대가 우리 전방 압박을 해주잖아요. 그때부터 비로소 손흥민이 빛날 수 있어요. 아니요, 벤투는 강팀 만나도 빌드업 할 사람입니다. 장담할게요. 만약에 강팀 만나서 빌드업 안 한다 하면은 이분은 지금 철학 자체가 엉망인 거예요. 강팀 상대로 할때 빌드업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빌드업 연습하는 거고 강팀이 압박 나오면 공 돌려. 공 돌리다가 왼쪽에 가. 그 왼쪽으로 상대가 압박을 올 거잖아. 그때 기성용이나 정우영 써가지고 반대 연결되면 이용이 공 잡자마자 지금 보여주는 축구가 뭐냐면 바로 채널볼. 뒷공간. 그 풀백이랑 풀백. 상대방 풀백이 여기 있으면 거의 감아서 이렇게 빡골 넣어주는 거. 손흥민이랑 황희찬 뛰어들어가가지고 골 넣는 그 전술을 좋아해요. 벤투 감독님이. 그래서 후방 빌드업해서 상대방 압박하게 만들어 놓고 상대 뒷공간 노출됐을 때 때려 넣어가지고 땅볼로 싹 감아가지고 때려놓은 거 손흥민으로 뛰어들어가면서 넣게 하고 싶어 하는 게 있는데 그럴 때는 저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기용되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약팀이랑 할 때는 손흥민 선수 기용보다는 쪼코로 쓰는 게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여러분들 제가 항상 영상 끝날 때 하는 말이지만 또 할게요. 세상의 모든 프로들은 한때는 다 아마추어였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그게 감독이 됐든 지도자가 됐든 뭐 분석가가 됐든 어떤 거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고 잘 노력해서 하시면 여러분들도 프로가 될수 있으니까요.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그꿈 향해서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SPT, train like pros. 다들 수고하셨습니다.